안녕하십니까. 미학적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한동안 강의를 좀 못했습니다. 개인전 준비하고 사진집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기획이 끝났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또 여러분들하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비네팅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비네팅 효과를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인 비네팅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의 비네팅이라는 게 뭐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뭐 어떤 작가들은 이 비네팅을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가들은 비네팅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장의 같은 사진인데요. 제가 2019년도 러시아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른 새벽에 나와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냥 그대로 촬영된 그대로고요. 오른쪽 사진은 비네팅을 처리해서 중앙 부분으로 시선이 좀 접근되도록 고정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사진이 마음에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많이들 비네팅에 대해서 알고는 계신데요. 이 비네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립이 덜돼 있는 것 같아서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자, 사진에서 가장자리 주변에 어둠이 스며드는 것처럼 또는 아주 밝게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요소들은 가운데, 즉 이미지의 중앙 부분으로 시선을 끄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어떨 때는 조작의 미스, 빛이 외부에서 들어온 조작의 미스인지 아니면 사진 작가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비네팅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사진 주변에, 즉 가장자리 주변에 산만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밝은 색상이나 강한 선을 표현한 사진에 이 자체가 더더욱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변이 너무 밝거나. 그러면 이제 중앙으로 내가 주된 피사체한테 시선이 옮겨지는 부분들이 주변부에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네팅을 처리를 해서 시선을 중앙부 또는 내가 원하는 대상체한테 시선을 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 비네팅의 한 가지 기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네팅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가 예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원래 비네팅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1800년대에 우리가 말하는 책을 찍으면 책 주변의 가장자리에 포도나무 모양의 이런 이미지를 넣었던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오늘날에도 어떤 뭐 표창장을 받거나 상장을 받거나 했을 때그 주변에 문구 주변에 다양한 문양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양도 일종의 오리지널 비네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현대 사진에서의 비네팅은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주로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 비네팅이 발생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픽셀 비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화소에서 오는 비네팅인데요. 빛이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렌즈를 이렇게 거치죠. 고급 렌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매에서 7매 또는 뭐 많게는 10매까지 가운데 다양한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 렌즈를 다 거쳐서 빛이 최종적으로 이미지 센서에 닿게 되는 거죠. 물론 저가형인 경우에는 선호장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렌즈 자체가 선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렌즈가 있고 이것이 고도하게 정밀되게 7, 8개의 렌즈가 중앙에 들이차서 각자의 기능을 하면서 상을 정확히 맺어지는 구실을 하는 고급 렌즈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네팅은 물리적 비네팅이에요. 물리적 비네팅. 다음에 광학적 비네팅, 의도적 비네팅. 이렇게 이제 네 종류로 나눠요. 비네팅은. 그래서 우리가 픽셀 비네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번에는 이제 물리적 비네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빈에팅이라는 것은 렌즈에서 센서에 도달하는 빛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거나 제한되는 무언가가 있을 경우에 렌즈의 그 통로로 들어왔을 때 어떤 경우는 반사되거나 어떤 경우는 흡수되거나 해서 특정한 빛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피네팅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렌즈는 의도적으로 피네팅을 수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빛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그래서 렌즈 전면에 필터를 여러 겹을 장착했다. 그러면 주변부가 아무래도 어두워지겠죠. 또는 이제 렌즈의 마운트 자체가 이제 서로 렌즈가 호환이 안 되니까 중간에 호환링을 쓰는 경우라든지, 또는 후면 필터의 그 마운트 자체가 바뀌어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확장 튜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배로 찍을 수 있는 망원 컨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했을 때빛 조절의 물리적 현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카메라 메이커에서 가장 제어하게끔 물리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없게끔 설계된 데에서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네팅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광학적 비네팅이라 그래서 렌즈의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비네팅이 광각 렌즈에서 그 훨씬 더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보이고요. 렌즈 엔지니어는 가능하면 이 부분들을 왜곡 없는 렌즈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광각인 경우는 본질적으로 비네팅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렌즈 내부에는 여러 개의 유리적 요소가 그룹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광학줌과 초점을 이렇게 맞추도록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너 포커싱이라 그래가지고 렌즈 자체의 축은 움직이지 않고 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렌즈 자체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했을 때 어떤 물리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리는 렌즈의 전면에서 후면까지 이동하는 빛의 강도가 감소되게 돼 있죠. 그 감소되는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얼마큼 감소하는 양을 줄일 것이냐. 그래서 요즘 고품질의 그 렌즈는 입사광을 최적화해서 최대 그 개방 조리개로 이러한 렌즈 비네팅 자체를 사실은 보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ACR에서 이렇게 걸어서 비네팅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를 한번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비네팅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일부러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비네팅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듯 의도적으로 이미지 비네팅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효과 필터라든지, 또는 자작으로 이렇게 필터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렌즈 전면에 어떻게 부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촬영할 때. 그래서 비네팅을 의도적으로 추가하기 가장 쉬운 거는 보정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촬영할 때 이것을 어떤 느낌을 즐기시는 분들은 렌즈 앞에다가 별도의 그 필터라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양쪽을 살짝 가장자리를 살짝 가려주는 형태로 모양을 잡아서 촬영하시기도 합니다. 비네팅을 만드는 이유는 어쨌든 사진의 깊이와 그다음에 사진이 갖고 있는 드라마적 요소 자체를 추가하고 프레임의 중앙 쪽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에요. 우리가 뭐 1대1의 어떤 정방형 형태의 카메라를 쓰거나 또는 3대4의 어떤 2대3의 직사각형의 카메라를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른 모양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16대9로 세팅해서 찍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두 가지 모양 중한 가지를 보통 선택을 해요. 옛날에 필름일 땐 더더욱 120mm를 쓸 것이냐 아니면 35mm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 이 자체의 기본 모양은 보통 세 가지의 고유한 기하학적 조각으로 구성이 돼요. 기하학적 요소 중에 보시면 수직선이 있을 거고요. 수직선은 사진의 왼쪽과 오른쪽이 수직선이 되겠죠. 사각 프레임이니까.
다음에 수평선은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수평선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프레임은 두 개의 수직선과 두 개의 수평선에 의해서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임 내부만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그선 자체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성할 때 도구로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또 하나의 경우 기하학적 요소에 90도 각도 즉 수평과 수직이 함께 모여 있는 모서리들이 네 군데가 있어요.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밝게 들어올 것이냐, 어둡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차이도 빈네팅에 사용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 가장 강력한 건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90도의 각도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자체는 십자가라든지 X자 또는 프레임의 모서리와 같은 모형을 되게 강하게 제어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피네틱의 이펙트를 강렬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90도 각도에 즉네 개의 꼭지면 자체를 활용한 이펙트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강렬한 느낌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이제 제가 보시면 피사체가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에 있을 수 있으므로 화가라든지 사진 작가는 피네틱을 사용해서 요 부분들의 왼쪽에 있는 부분이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고요. 피사체를 돋보이게 하려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아웃포커싱된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피사체만 선명하게 한다든지 또는 가장자리가 어둡고 가운데 있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선명하게 밝게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비네팅의 의도를 활용하는 건데 사진작가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카메라와 렌즈 조합은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의 비네팅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말하는 프레임에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비네팅이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풍경사진이나 인물사진은 임팩트 있게 만들어야 돼요. 비네팅이 들어갔을 때그 임팩트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눈에 광활하게 보이는 광각 또는 파노라마 사진의 경우는 특히 비네팅이 효과적이에요. 비네팅을 사용하면 사진이 보다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또는 비네팅을 사용하면 흑백 사진은 더 시각적이고 시적인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드라마틱한 부분 자체의 요소가 흑백일 경우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죠. 풍경은 매우 딱딱해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팬 포커스로 찍고 아주 선에도 높게끔 찍고 색을 다양하게 찍어내는 부분들이 이제 풍경에 해당되는데 이 비네팅이 풍경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네팅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몇 장의 제가 예제 사진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살짝살짝 다 비네팅을 처리를 한 사진입니다. 특히 풍경 사진에서는 비네팅을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말아야 돼요. 과도하면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좁혀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장자리에 약간의 음영을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흑백에서는 이 부분이 더 강렬하게 작동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비네팅을 사용하면 드라마 쪽, 즉 사진 자체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가 무엇이든, 뭐 예를 들어 스트릿 포토를 찍으시든, 스냅 사진을 찍으시든, 아니면 파인 아트를 하시든 간에 그 영역에 관계없이 비네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왼쪽에 샘플로 남자분의 초상 사진,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요.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요소에 오른쪽이 보정된, 즉 비네팅을 사용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밝은 쪽으로 사람의 시선을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몰고 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평평하게 찍어놓은 거 자체는 이렇게 분산이 되죠, 좀. 분산이, 시선이 분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비네팅은 시청자가 특정 초점을 보도록 강요시키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에, 효과가 나오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문제는 오히려 또 역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시각적 훈련을 통해서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네틱은 중앙 구성 이미지에서 주된 피사체를 강조하는 것에 유용해요. 즉, 인물을 중앙에 놓고 찍었다든지 주된 피사체를 중앙에 놓고 찍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이고요. 중앙 구성한 피사체가 이미지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어서 주변의 피네틱 효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에 있었을 때는 이 피네틱 자체를 동시에 들어갔을 때 피사체 자체가 내가 보여주고자 한 주된 자체마저도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후보정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는 좀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비네팅 자체를 갖다가 얼마나 어둡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진의 어떤 대비에 대한 효과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피사체에 대해서 흥미로운 시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러시아의 그 시장에서 아주머니 사진을 찍었는데 물통에 어린아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른쪽 부분에서만 비네팅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티지 룩을 구성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다시 복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진도 약간의 빈티지 룩으로 보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날로그, 즉 필름 사진처럼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디지털 사진을 보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옛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렌즈가 아주 그렇게 카메라 품질이나 렌즈가 아주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네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초 그 스튜디오 초상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세피아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붉은색의 그 흑백인데도 붉은색의 색감이 돌면서 주변부가 약간 검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오래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요 비네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흑백으로 변환했을 때 세피아 필터를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옛날 사진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에 어울리는 사진은 스튜디오의 어떤 인물 사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거리 사진 같은 경우를 복고적으로 보여지거나 빈티지하게끔 느껴지게 할 때 사용해 보시면 매우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예제 사진도 제 사진인데요. 2019년도 러시아에서 촬영된 건데 저 사진도 사실 빈티지 룩으로 제가 보정한 부분이고요. 되게 강렬하게 비네팅을 쓰고 있죠. 자,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밝은 색으로 비네팅을 썼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컬러가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물론 이것도 이제 러시아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흑백 사진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비네팅을 사용하는데 상반부, 즉 상단 부분만 비네팅을 좀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 있는 인물 사진을 원할 때도 비네팅은 필수적입니다. 비네팅은 피사체의 모든 줄기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이 비네트는 다양한 인물, 특히 포즈를 취한 인물에 대해서 완벽한 형태의 효과적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단색 배경, 뒤가 자체가 좀 이렇게 심플한 단색 배경 앞에서 촬영한 인물 사진에 이 비네팅을 사용하면 보다 더 임팩트가 강렬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왜 우리가 강렬하게 느껴지냐면 대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은 나를 보고 있는, 즉 카메라를 바라봤던 인물의 눈에 시선이 끌리기 때문에 강렬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른쪽 사진도 제가 러시아에서 열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할머니가 이제 저를 쳐다보시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빛은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 뒤에서 들어오고 있고 왼쪽은 좀 어두웠는데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약간 비네팅을 넣어서 부드럽게 처리한 그런 시선을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눈동자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도적인 비네팅은 편집하기 전에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을 때 가장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사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비네팅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뭐 그냥 효과를 넣어봐 마라, 이게 아니고 왜 사용하고 어떨 때 사용해야
지를 정확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을 때 이미지의 피네팅의 강약의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언제 그러면 효과가 없느냐, 피네팅이. 피네팅이 무조건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하시면 그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설정에서 피네팅을 유발하는 요소를 인식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진인 경우에는 사진의 모서리에서 렌즈의 후두에 선명한 실루엣을 제공하는 비네팅 작업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즉, 그 후두 자체가 살짝 들어와 있는 모습을 또렷하게 담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광각 렌즈를 쓸때 맞지 않는 후두를 쓰거나 후두를 잘못 끼웠을 때 한쪽이 검게 먹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아마 오랜 많은 사진을 촬영하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체는 보는 사람이 비네팅으로 인식을 안 해요. 실수로 인식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로 방법이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예제로 살펴보겠는데요. 이세 가지 이미지 없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가 보여져요. 첫 번째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밝지만, 이는 모든 통일성에서, 동일한 시선에서, 시선 자체가 열차로 옮겨져요. 붉은색이기 때문에 열차로 옮겨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확실히 굉장히 많이 비네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시선이 열차와 하늘 사이를 옹호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로 주변을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가장자리가 미묘하게 어둡게 살짝 처리를 해서 프레임의 하단으로 시선이 내려올 수 있게끔 보여준 거예요. 즉, 거기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로 시선이 내려오도록 적절하게 비네팅으로 조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비네팅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로 사진이 보여진다. 그래서 비네팅은 어떤 면에서는 내 사진을 남에게 보여주기 전에 마지막 데코레이션 정도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네팅 자체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요. 비네팅 효과는 매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요게 정답이야라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비네팅 효과를 이해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면 사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취향과 관계없이 보통의 사진작가는 일반적으로 비네팅 효과를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야 장면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갖게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형태의 비네팅은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다 더 품격 있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할 때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카메라에서 얻는 거는요.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몇 가지 이제 렌즈가 갖고 있는 부분, 카메라나 필터의 고유한 특성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 특정 렌즈가 만족스러운 비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자체를 잘 쓰는 방법. 이거 전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몇 미리 내가 갖고 있는 렌즈의 수동 렌즈 중에 몇 미리에서는 비네팅 효과가 느낌이 좋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아래 또는 확대 축소하는 그 모든 각도에서의 비네팅의 양과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줌 렌즈를 사용했을 땐 땡길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넓은 각도의 화각에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비네팅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것도 러시아에서 촬영한 사진이지만 보시다시피 약간의 비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네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보정은 한건 아니고요. 그대로 촬영한 것들인데 약간의 보리 비네팅이 잡히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광각 쪽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후처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라이팅 룸을 쓰시는데 뭐 여기 이건 뭐 이번 시간에 라이팅 룸을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팅 룸을 라이트룸을 이용해서 비네팅을 처리할 수 있다. 부분들을 좀 아시고, 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
한번 유튜브, 다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거나 아주 쉬워요. 그냥 몇 개의 슬라이드 자체만 조절하시면 보다 더 본인이 원하는 느낌의 이펙트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포토샵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포토샵에 보면 이제 카메라 로우에서 이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로우를 활용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비네팅 효과를 써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이것도 보시면 비네팅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다 보면 되게 많은 그 포토샵 쓰는 법이라든지 라이트룸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5분이면 배우실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위적인 현상의 효과의 비네팅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와 워크플로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물리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센서에 도달하는 빛의 강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터를 너무 이렇게 여러 겹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의 자체가 두꺼운 필터가 있어요. 이런 두꺼운 필터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이 비네팅 자체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제조업체가 렌즈에 권장하는 렌즈 후드가 있어요. 이거를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조리개를 개방해서 촬영할 때는 이미지에 눈에 띄는 비네팅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조리개를 조금 더 낮춰줘야 돼요. 조리개 자체를 보시고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셨을 때, 아, 이 비네팅이 너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적절하게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신의 디지털 카메라에는 JPG 파일에 적용할 수 있는 비네팅 감소 컨트롤러가 보통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 이제 JPG에 비네팅이 하나도 없게끔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네팅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보정 단계를 보시면 구성된 프레임 가장자리에 이미지 공간이 있는 경우는 자르기 도구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조금 잘라내면 비네팅이 사라져요. 포토샵을 사용해서 비네팅이 그 표시되는 영역을 반대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지역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어도비의 그 카메라 로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렌즈 보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렌즈의 왜곡을 잡아주거나 이런 보정적인 부분, 수치적 보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색수차를 줄이거나 교정을 통해 가지고 비네팅이나 양의 부분들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폭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몇 가지 보정 툴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네팅에 효과를 쓰시거나 또는 눈에 거슬리는 비네팅을 걷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빈티지 스타일의 어떤 효과라든지 효과와 마찬가지로 비네팅은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작가가 자기 작품의 어떤 스타일 또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더 어두우면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특정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만 카메라나 사용 중인 여러분들이 렌즈 또는 빛이 센서에 고르게 닿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효과를 없애고 싶으면 후보정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렌즈의 어떤 제어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더 드라마틱하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복고주의 사진을 만든다든지 이러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더 강렬하게 갖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네팅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창의적 툴, 즉 창의적 결과물을 나타내는 하나의 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